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눈이 펄펄 와갖고 안 오실 줄 알았디. 그래도 다 오셨네요. 물론 뭐 가차게 사는 분들이야 살짝 이 걸어오면 금방이지만 그지요. 저도 오늘 나오면서 차에 네? 눈이 수북히 쌓여갖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 네. 뜨신물 받아가 훅 뿌리가 그래 녹화와시 그래요. 뭐 저는 차가 될다 주고 여러분들은 걸어 내려와야 되잖아. 그 카다 쫄떡 미끄러지면 큰일 납니다. 네. 다음부터 눈 오면 가면 줄 테니까 보시고 얼만 하거든 오시되 안 온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이세요. 자, 오늘 우리가 레지오 까테나 마리아의 노래라고 흔히 알려져 있고 어려운 말로는 마그니피깟 하느님을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마니피깟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부분입니다. 바로 성모님의 노래죠.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이 이 성모님 역시 싫어합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천주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천주교가 사랑하는 것을 같이 싫어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한 사람이 싫어지면 그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더라도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개신교가 이제 천주교보다는 조금 늦게 도달을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기라. 뭐 둘 다 예수님 믿는다 하지 하느님 믿는다 하지 삼위일체 신앙 고백하지 그래 자기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표출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남은 일은 가톨릭을 공격해서 자들 봐라 자들 우상 숭배한다 자들 성모님 섬긴다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서 자기들이 더 우월한 종교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거죠. 뭐 성모님만이 아니고 여러 개 있습니다. 누가 너와 신부 결혼 안 하나? 뭐 이런 거. 예. 그게 뭐 어디 성경에 적혀 있나? 어? 뭐 이런 말입니다. 하여튼 가지가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성모님에 대한 공격이죠.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려는 건 알겠는데 엉뚱한 것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이야말로 가장 사랑받으셔야 마땅한 분이고 그들이 그렇게나 사랑하는 성경. 그죠? 개신교 신자들은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성모님의 영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성모님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 그걸 성모님이 기쁘게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그분을 억지로 깎아내려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이것도 단계가 다양한데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댕기는 신자들은 가톨릭이 그냥 우상 숭배한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성상이 막 엄청 많으니까. 개신교는 그런 거 없죠.
십자가도 그냥 붉은 레온 쌓인 십자가만 들렁 달아놓고 그죠. 그 안에 예수님의 상 자체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것이든 성경 말씀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본뜬 것을 만든 사람은 우상을 숭배한다. 이렇게 성경을 자구적으로 해석해버렸거든요. 근데 모습을 본떠 만든다는 것은 그 형태를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하느님을 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봤나요? 우리가 만든 모든 조상들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예. 우리는 그 상들을 통해서 본체를 섬기는 거죠. 그 상 자체에 우가차차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옛날에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있듯이 그 앞에다가 막 물 떠놔놓고 기도하는 자매님들, 뭐 제주도 도라로방 가면 막 코가 반들반들 한다 하죠. 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모님을 사랑합니다. 성모님의 영성을 사랑하죠. 자, 이제 이 복음으로 조금만 빠져보겠습니다. 그런데 1독서에는 누가 나오죠?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예언자의 어머니죠. 예. 그리고 그 사무엘 역시도 신기한 방법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방법으로 얻게 된 이 아이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아이를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여기서 이제 곁다리로 조금 짚고 넘어가면, 이래서 어릴 때부터의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물론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신앙교육이 아니라 가톨릭 문화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의 문화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과 가톨릭의 신앙을 전하는 것은 사실 그 안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권 안에야 자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관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수도원 문화권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맨날 보고 듣고 하는 게 제시만 신 수사님들 길에 돌아다니고 신자들 성당에 버글버글하고 일하는 곳곳마다 전부 다 세례명 하나씩 달고 일하고 있고 이런 환경이면 가톨릭 문화권 안에 사는 거지 신앙을 산다고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신앙을 안 살아도 얼마든지 문화권 안에서 살 수 있죠. 장사를 하려고 하면 세례를 받아야 돼. 안 가면 나한테 물건을 안 줘. 당신 신자요? 신자 아니라고 하면 아이고 그럼 나 신자 집 가야지. 가뿐다 가겠네. 그런 데서 세례를 안 받고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성모님이 고백한 이 내용을 자기 내면 안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안 되죠. 이따가 배워보면 압니다. 자, 한나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을 성전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 기쁘게 하죠. 다른 어떤 욕구나 욕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가톨릭이 한창 부흥할 때 사제를 만든다, 수도자를 만든다 하는 것은 가톨릭 신자에게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일이었어요. 아, 우리 아들내미 중에 첫째가 신부고 둘째가 수도자고 막내딸이 이번에 그 봉쇄 수도원 간다. 이 하면 이제 그 엄마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막 신앙 문화권 안에서 스펙 상급. 예? 서울대 들어간 기라. 예? 그거하고 진비 없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이제 초전성당에서 어떨 때는 이제 정말 엉뚱하게 주차를 하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가끔씩 내다보면 나와갖고 이제 목에 로망칼라고 있는 저를 떡보고는 외등동 왜 자기가 뭐가 있다는 걸 나타내야 되잖아요. 네, 이 본당의 신부 압니다. 그 누구더라? 그 김형기 신부인가? 이 본당 출신. 김형기다. 손형기라. 아, 또 뭐 하는 거를, 그래, 의아든동 연주를 대갖고, 내 앞에서 세울라고 한다? 아이고, 얼마나 가짠텅고. 네? 연세나 적으면 내 말을 안 끊다. 그거 한다고 자기는 신자도 아니라, 예. 네. 그런 식인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자기를 높이려는 시도인 겁니다. 우리는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높아지고자 해요. 그리고 그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피라미드를 떠올려 보세요.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리가 줄어들죠. 옛날에 그런 게임 하는 거 알죠? 의자 다섯 개 갖다 놓고 여섯 명이서 일곱 개 춤을 추다가 그 삐! 하면 오다다다다 공기 막 뒤밀고 막 자리 하나 뺏으려고 그죠? 그러면 한 명 퉁 튕이 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 어제 한 개씩 빼고 맨 마지막에 이제 두 명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게라. 그때는 막 인증사정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상에서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을 추구하는 동안에. 자매님들 한 5시 모입니다. 그래, 아이고 어서 잘 지내나. 아이고 말도 마라, 우리 남편이 이번에 그 동남아를 가자고 걔가 사정을 해가네. 억지로 한번 갔다 놔줬나. 큰일 났어. 왜? 이제 딴 자매들 이제 배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뭔 배틀? 내가 내 남편이 너희 남편보다 더 잘났다 뭐 이런 거 배틀 시작됩니다. 아 그래? 아이고 뭐 그래도 동남아는 누구나 다 가는데고. 아이고 우리 남편은 올해 내보고 예루살렘 가자 카네. 그 하고 와서는 이제 집에 갖고 남편 바가지를 더 뜯어서 누구나 나 마누레를 동남아를 데리고 갔다 카는데 나는 이게 뭐하고 어디 가지도 뭐하고 그 하면 이제 남편이 막 그 등살에 못 이겨갖고 그래 가자 이런 식인 거죠. 느낌 바로 오죠? 알죠? 그죠? 뭐 형제님들 버전도 크게 진배 없습니다. 네. 형제님들은 또 술자리에서 내 한창 마실 때는 막걸리 3병은 그냥 무서 뭐 이런 거 소주를 그냥 그라스에다 깔깔깔깔깔 따라갖고 끌렁끌렁끌렁 무도 내 든든해다 했기네 뭐 이런 거 자랑합니다. 군대 자랑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뭐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입니다. 거기에는 끊임없는 전투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시노달리따스라는 걸 하니까 여러 의제가 나오는 가운데 여성들은 왜 사제직을 안 시켜주나?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성들이 사제직을 직접 한번 예? 한 달 정도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신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편안하고 안락하고 누리고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작정하고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누리고 즐기고 얼마든지 좋은 것만 취하려고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들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먹거리를 마련하고 그들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내가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단단한 정신력이 없이는 웬만큼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남성성이라는 것 안에 결부되어서 선물되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교황님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 남미 출신 교황님이 그 모계사회, 중심사회, 남미는 엄마가 짱이거든요. 아빠가 짱이 아니에요. 한국이나 아빠가 짱이지. 이제 한국도 아빠 짱 아니죠? 한국은 뭐 남자도 힘이 있습니까? 그죠? 맨날 뭐 이렇게 옆에서 하도 딱딱딱 거리니까 그래 해라 하고 차버지 예? 되게 잘합니다. 예. 자, 한나의 이 어린 시절부터의 사무엘의 봉헌 이후에 오늘 화답송은 시편이 아니에요. 보통 화답송은 거의 다 시편을 다룹니다. 거의 다라고 표현하는 건 전부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화답송은 이 사무엘 상권의 1장에 이어서 나오는 한나의 노래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답송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뭔가 굉장히 많이 닮아있는데 무엇과? 성모님의 노래의 초판인 거죠. 우리 왜 책을 이렇게 내잖아요. 저도 책을 여러 번 내봐서 알지만 처음에 초판을 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초판 유심하게 살펴보면 여러 개 오타도 많고 틀린 글자도 많고 뭐 문단도 조절해야 되고 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완성시켜서 복음 안에 묘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영성은 진배 없어요. 보세요. 힘센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던 이들은 힘차게 일어선다.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얻으려 품을 팔고 그러니까 동량하러 댕긴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막 기아지 찍고 살던 사람이 다음날 이래 막 깡통 하나 차고 막 하이 한번 접샤 하고 떨어댕기는 게라. 반대로 그 집 앞에 나자로 같은 인물 그죠? 성경에서 묘사되잖아요. 그죠? 부잣집 앞에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걸로라도 조금만 나한테 주시면 그걸로 배라도 채우겠는데 하는데 부자는 쌩 지나갑니다. 그죠? 그 배고픈 이들이 더는 굶주리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자, 이제 성모님의 노래를 한번 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생각이 교만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자리들을 다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네보다 낫다, 내가 네보다 더 똑똑다, 이런 생각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멈추지 않는, 그 싸움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내면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어요. 싸움이 꼭 일어나야 싸움인 건 아니죠. 사실 싸움은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남자들은 잘 몰라. 무덤에. 옛날에 일어났던 일은 벌써 지나가고 없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자매님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래 놀라나. 그러고 또 쟤. 지난번에 내한테 험한 소리 했지. 아들 앞에서 나를 망신 줬지. 뭐 이런 걸 막 꽁꽁 눌러놓습니다. 근데 그게 그 안에서 해소가 되느냐? 안 돼. 어떻게 돼? 용수철이 되는 거예요. 용수철 누르면 해야 돼요. 뽀용용용용 티분다 가있겠네. 그래 한날 갑자기 그게 푹 터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당신이 나한테 안 그랬나? 어? 3월 16일 날 내한테 간 게 기억 안 나나? 어? 왜 기억하노 그걸? 지금 12월인데 어제 했던 일도 기억이 날까 말까 한데 어제 성당에 와 눈 채웠습니다. 그거는 내 기억을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와 열심히 채웠대. 오늘 눈 또 왔네. 지금 일본은 난리 났다카죠. 일본은 고속도로에 차가 막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차 안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갈 수도 없어. 차를 끌고 가, 차를 놔두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지금 벌써 6명인가 죽었답니다. 지금 기후가 정상이 아니에요. 초전도 눈이 많이 온 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연이틀 눈이 와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래 강론 길게 할 때가 아니다. 빨리 하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그죠? 눈도 쌓이기 전에. 자. 그래서 성모님은 그 당신의 내면의 깊은 영성 속에 바로 십자가의 영성과 부활의 영성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의 영성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어떤 겁니까? 이 지상에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요. 지상에서는 의로운 이들이 더 괴로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이 계략과 모략으로 주변의 수많은 어두움을 양산해내죠. 그리고는 그걸로 잘 살아요. 돈도 잘 벌고 합법적인 불법 속에서 돈도 잘 벌고 예. 그러면서 온갖 쓰레기 같은 건 다 주변에 내버리니까 기후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암만 빨대 아끼고 조잉컵 아끼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저 바다에 어부들이 그물 하나 쓱 안 걷고 들어와 보마. 그게 더 어마어마한 미세 플라스틱과 자연재앙의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 농촌에도 비닐, 그죠? 아이고, 뭐 이거 처리하는 비용 쓰니 그냥 밤에 몰래 하나 훅 태워 보마. 그 더러운 공기가 주변을 온통 오염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비닐하우스 큰 거 하나 비닐봉지 몇 개나 만들겠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십니다. 반면 지금까지 비천함을 겪었던 이들을 드러높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영원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초전성당은 이제 향후 한 10년, 20년 상간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은 영입되지 않죠. 어르신들은 이제 연세가 거의 꽉 차 계시죠. 그러니 사제는 갈수록 줄죠. 제가 서품받을 땐 26명이 서품받았습니다. 어제는 7명 서품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공소화되는 겁니다. 웬만한 시골 본당들이. 그러면 신부님이 한 곳에 상주하면서 주일 미사 다니려고 돌아다니는 거죠. 다시.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이 외적인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달은 차고 기울고 해는 뜨고 지고 하듯이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구원과 내 남은 생애 동안을 쥐어짜서 내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는 자녀들이겠죠. 자녀들의 신앙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